자, 여기는 대원사인데요. 대원사에 왔더니 거기가 티벳? 네, 티벳. 아, 티벳에서 살다 오신 거예요? 아, 티벳에서 살다 오는 거 아니고 인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티벳 사람인데 인도에서 살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티벳이 고향인데. 네. 그러면 티벳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네. 부모님은 티벳에서 분인데 인도로 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인도에서 뭐 하신 거예요? 인도에서 가게. 무슨 가게요? 옷 가게. 아, 옷 가게. 네.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서 태어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벳으로 다시 가셨어요? 티벳을 못 가죠. 아, 티벳을 안 가고 인도에서 그러면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혼자 오신 거예요? 네. 부모님은? 혼자 와서 저는 여기서 유학을 왔습니다. 아, 유학을? 네, 공부를. 무슨 과목으로? 음악 작곡. 아, 음악 작곡 과목으로? 네. 한국에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은 지금도 인도 계셔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아, 한국에 한국 물 먹었으니까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곡은 어디로 가셨어요? 학교는? 아, 한국 예술 종합학교. 예술 종합학교? 네. 서울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4년. 4년? 네. 그래가지고 4년 해서 음악을 중심으로 살으셔야 되는데. 네. 아, 왜 지금 이런 생활을 뭐 이렇게 판매 생활? 이거는 제가 잠깐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잠깐 하는 거예요. 알바로. 알바로 하는 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장사를? 네, 네, 장사를 뭐 음악만 해도 또 제가 애기 키워야 되고 뭐 가정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만도 양 조금 힘들습니다. 그래서 여러 음악만 하면 생활비가 그렇습니다. 잘 해결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예. 아,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시간 되되 내 장사도 하고 네, 그 음악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만들고 평소는 네, 공연도 합니다. 아, 공연도 하고. 네. 아. 어제도 공연했습니다. 여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원사 저기 위에서. 아, 대원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공연에 여기 저기 다 다녀요. 아. 추천 받으면 어디 오라고도 해도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추천해 주세요. 아, 예. 제가 멋진 티베트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티베트 음악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티베트 전통 음악. 전통 음악? 네. 이거는 진짜 양털. 100% 양털로 만드는 거인데 조금만 이거 이렇게 해봐요. 방석. 엄청 따뜻해지는 거예요. 방석. 이거는 6만원. 하나에 6만원. 이거는 5천원. 5만원. 진짜 이거는 평생 쓸 수 있어요. 아, 양털로 만든 거예요? 100% 양털이에요, 이건. 그렇습니다. 네네. 아이고. 아, 뭐야. 여기서 만나니까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뭐야. 그러면 그 음악 수입하고 이렇게 판매 수입하고는 어디가 더 나아요? 저는 계속 음악 하는 거 좋아요. 아, 계속 음악. 제가 수입하는 거 많이 있는데, 비싸고, 장사 잘 될 때는 좋고, 안 될 때는 안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장사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악은, 꾸준히 수입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앨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앨범 판매도 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네. 네, 지금까지는 공연도 계속 먹고 살아왔어요. 네. 애는 지금 몇 살이에요? 애는 5살입니다. 몇 살? 5살. 5살? 네.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갔네요? 아, 아니요. 유치원입니다.
아, 유치원생이에요? 네. 구경하세요. 아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아내는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괜찮아요? 하루 걸린 것 같던데. 아, 그럼 뭐, 하여튼 뭐 여기 유학생활 때 만난 거예요? 아, 아니요. 내 와이프도 티베트 문화, 불교, 달라일라마, 티베트 사람, 티베트 문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티베트 행사 있을 때마다 잠깐 얼굴도 보고 와이프는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로 왔어요. 아, 자원봉사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얼굴 맞춰서 눈 맞춰서 사랑하다 하는가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예요? 2만 원입니다. 싸게 주셔요. 아, 이거는 안 해요, 안 돼요. 진짜 2만 원 주세요. 나로트는 오케이? 네. 지원사에서 와이프 만났다고? 17,000 주세요. 아, 이 행사 때? 네, 2만 원 받겠습니다. 티벳 행사 때 만났다. 여기 티벳, 여기 대원사에서 일하시죠? 와이프가? 네, 와이프 대원사에 일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아, 그럼 대원사에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와이프만. 그러니까 와이프가? 네, 와이프들. 아, 여기 팔아서 어떡해. 아, 여기서 근무하고 계세요? 아시람에서 사르시죠? 아시람에서 사르시는 거 맞죠? 아, 아니요. 아시람 밑에 살고 아시람. 있습니다. 저는 17,000원 한다고 했다며. 어? 17,000원이라며. 보세요. 17,000원. 딱 그래야 돼. 선물 주는데. 뭐냐, 너. 아, 그래. 내가 속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 그랬습니까? 네.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아, 물어보지 마. 네. 땅콩 안 하죠? 좋아? 고맙습니다. 땅콩이 안 왔다. 땅콩이 안 왔다. 떨어지는 거 아니죠? 땅콩 아직 안 왔어요? 조금 더 해보세요, 땅콩.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에 첫 장사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하나. 원래는 이런 판매를 허용 않죠? 그 수입하면 잘 돼요. 아니. 네. 이게 집에서 허용을 안죠? 안죠. 뭐 허락 받아야 돼. 허락 받아야 돼. 네, 이건 여기는 다 허락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여기 수입이 거야. 있다. 그러면 뭐 절에 얼마나 기부한가요? 저는 안 줘요. 아, 안 줘요? 네. 왜냐면 현, 우리 현장 스님이 여기서 너는 여기서 하라 했어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저 조금 기부도 않고. 저도 뭐 절이 있으면 절 일 있으면 절 일도 도와주고 그렇고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공짜는 없어요. 아니 주고 받고 뭐예요? 뭐예요? 주고 받으면 저도 뭘 주는 거예요? 저도 절에 일이 있잖아요. 절이 일은 엄마잖아요. 일 도와주고. 아, 일을 도와줘요? 제가 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도와줘요? 여기저기 많잖아요. 일 하나 이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많아요, 일이. 아, 일이 많아요? 네. 절에 일 많죠. 그러면 속식을 어디서 하세요? 아, 절에서. 절에서 속식을 해요? 네. 와이프 근무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을 워낙에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살림집 여가 있는 거예요? 네. 땅콩 배달해도 와요. 어서오세요. 티벳 상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거는 40만원. 네, 35만원. 30만원. 25만원. 5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됐습니까? 네. 인터뷰 많이 하면 돈 받아야 돼요. 자, 자기 소개 한번.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살았던 평화를 노래하는 티베트 가수 뮤지션 크락뱀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저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 다른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티벳 출신의 가수 분을 만나서 오늘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자, 이분의 지금 앨범입니다. 앨범. 자, 앨범이고요. 자, 이분입니다. 앨범을 내셨어요. 티벳 가수십니다. 자, 티벳 가수시고요. 야, 옆모습이 미남입니다.
자, 2차 마시는 아, 앨범을 내셨고요. 2차 마시는 가슴이 네, 2차 앨범을 내셨어요. 자, 앨범을 내셨네요. 자. 차 이름이 뭔데? 차 이름이 어떤 일단은 녹차야, 꽃차야, 뭔 차요? 말이. 허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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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블티입니다. 허블티. 티베는 다 허브차로. 다 허브차로. 섞이지 않아요. 네네 구경하세요. 얼마씩가요? 어디요? 차는 얼마씩가요? 그래 만 원. 에 파랑 펜파 명상 악기 네 티벳 가수 파랑 펜파 파랑 펜파님의 앨범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아름다운 카랑 펜파, 카랑 펜파 가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카랑 펜파. 카랑 아니고 카락. 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카락. 카락 펜파. 머리카락. 카락. 카락 펜파. 네. 네. 카락 펜파. 자, 카락 펜파입니다. 아이고. 카락 펜파. 완전 카락 펜파. 제대로 하네. 카락 펜파. 인터뷰 제대로. 카락 펜파. 카락 펜파. 카락 펜파님의 네. 맞어. 카락 펜파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